그럼 불가능한 콘텐츠를 할 건데. 네, 뭐, 자연에서 뭐가 불가능해요. 얘 가오리는 바다에 사는 가오리인데 얘는 육지. 그럼 이렇게 하다가 빠지면 그때 공격하겠죠. 그럼 바다에서 이렇게 되는데 초고 차원에 둘 다 있는 둘 다 살 수 있는 어쨌든 거기라고 치고 네 한 겁니다. 가오리는 떠 있을 거예요. 네 어쨌든 시작. 가오리가 이빨 가오리도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. 근데 가오리는 뭐 독 같은 거 없어요? 맨날 무슨 해파리, 불가사리 이런 약간 물렁한 애들 보면은 맨날 하나씩 다 독이 있던데. 가오리도 독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가시. 이 가시를 보시면 네? 여기 이 가시 나무요? 아니 이 가시 나무가 네, 여기서 여기 왜 나와? 여기 독이 있거든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얼마나 무서우면 카메라까지 뒤집어졌을까요? 어쨌든 아니, 카메라를 건드려. 제가 얻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이빨이 나 있는 보세요 이 가오리 시작 네 독침 공격 겁나 아파 이때 이빨 공격 꽉 호랑이도 이빨 공 으악 네 가오리가 바다에서 날죠 이렇게 해서 따라서 공격을 했습니다. 와 호랑이 이대로 지는 건가요? 으아악! 아무튼 이렇게 네 가오리가 이겼습니다. 으아! 뭐하세요? 누가 이겼을까요? 대왕지 가오리요. 네 맞아요는 무슨 호랑이가 이겼습니다. 대왕지 가오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? 아니 호랑이가 이겼다니까. 호랑이는 굉장히 큰 앞니가 있어서 이 대왕 지가오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없어요. 왜 있어? 어쨌든 없습니다. 없었는데요. 없었습니다. 네 어쨌든 호랑이가 이겼습니다. 와! 와! 말하세요. 올려.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. 네 컨텐츠 아이디어 내주시면 감사합니다.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